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이 너무 힘든 18살 남자입니다. 아우 그만 먹어! 아우 그만 먹어! 이제 우리 집에서 그냥 저녁 8시 이후로는 밥 없어! 그런 게 어딨어! 내일부터는 그냥 새벽 운동할 거야. 무조건 6시 기상이야. 너 알았어? 말도 안 돼! 싫어! 중학교 6학년 제 하나뿐인 여동생이 68kg이에요. 고도 비만 판정을 받은 후부터 엄마와 여동생은 살벌한 다이어트 전쟁 중입니다. 딸! 엄마가 다이어트 한 장 먹으라고 했지? 다이어트 화는 먹었어? 와일드 망고 먹었어? 귀리는 먹었어? 어? 너 사람 빼면 나중에 못 걸어 다녀. 아우 진짜 속 터져 죽겠네 진짜. 아우 안 했어. 안 했다고. 야 넌 말버릇이 그게 뭐냐? 그리고 엄마 다이어트 약 좀 이제 그만 사요. 덩달아 저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동생만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 전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아우 배고파. 아 배고파. 곱창 닭발 해장국 천엽 육회 정말 다 먹고 싶어. 와, 우와 하나만 먹자. 하나만 먹자. 야 이 돼지야 그만 좀 먹어. 동생의 다이어트는 참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야, 근데 6학년 동생이 먹고 싶어 하는 그 음식들이 다 천연. 안주 쪽이네요. 닭발, 곱창, 막 대장국에 막 육회에다가 막. 저는 제가 경험자예요. 네. 그렇지, 예전에 한 네, 번. 저는 초등학교 됐구나. 5학년이 되면서 O자를 몸무게로도 달았어요. 아유. 근데 그때 키가 140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저도 약간 선배님이랑 비슷한 케이스. 어렸을 때. 좀 뭐 명절에 친가 때 외가 때 가면 굴러다닌다고 할 정도로 아 진짜 네, 좀 쪘었어요. 몇 킬로까지? 그때 키가 키에... 1년에 훅훅이 했는데 한 60, 60 정도까지는 갔던 거 몇 살 때까지? 근데 다 키로가 먹어 이러잖아요. 60 몇 킬로잖아. 아이고 이 경동이 말도 우습다. 야야야. 아이고 이래. 자, 고민의 주인공 오늘 모시기 전에 특별히 이 사연에 도움을 좀 주실 만한 분을 저희가 좀 미리 또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셜 게스트. 자, 나오세요! 오! 오! 고민을 좀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보통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묻고 싶은 건 부모님들도 옆... 좀 이따 그럼 좀 이따. 아, 좀 이따.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주인공 나와주세요. 끝나고 어디 사과집 가는 모양이에요? 아니, 18살이구나. 엄마하고 여동생 사이에 얼마나 심한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하루도 이 집안이 뭐야 멀쩡한 날이 없어요. 오, 진짜? 3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다이어트 전쟁 중인데 어렸을 때는 동생이 진짜 이쁘고 귀여웠는데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얼굴에 이렇게 살이 붙어서 통통해지더니 애가 통통통 뚱뚱뚱 통통 뚱뚱뚱으로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게 동생도 살을 빼고 싶어 해요? 안 빼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제일 필요하잖아. 너무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네, 싶어 하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역시 질문의 날카로움이 네. 좀 다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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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여동생 중에 본인은 누가 어느 쪽의 입장에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엄마는 되게 극성이고 동생은 좀 살 빼려는 의지가 네, 좀 많이 약해요. 아, 본인 없진 않은데 약해. 네, 되게 약해요. 빼고는 싶어 하지만 네. 의지가 약하다. 음식 앞에서 잘 무너지고 아, 이제 동생 살 빼게 하려고 3년 동안 다이어트 관련된 식품 있잖아요. 살 빼게 하는 그걸 좀 많이 샀는데 일단 다이어트 한약이랑 뱃살 빠진 알약이랑 귀리, 와일드 망고 다이어트, 보이차. 아, 보이차. 그다음에 히비스커스. 네, 히비스커스. 그런 거 다 최근 아침 방송에 몇 번 많이 나왔던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보고. 돈, 300만 원 이상. 지금까지. 잘해? 와. 다 합쳐서. 엄마가 운동은 안 시켜요, 동생은? 운동도 많이 시켰어요.
태권도, 합기도, 특공무술, 헬스, 지금 새벽에 수영 다니고. 거의 좀 전사를 만들 상황인 것 같은데. 동생분한테 제지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데 좀 심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얘가 살을 빼야 되는 입장인데 먹는 걸 너무 막 먹으니까 먹는 모습만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가요. 그럼 상처 안 받아요, 동생이? 받죠. 혼자 막 울었던 적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줄이려고 하고. 근데 얘가 진짜 5살 때 햄버거 세트 혼자 다 먹고. 6살 때 햄버거 세트를? 6살 때는 닭발, 곱창. 6살 때 닭발, 곱창을 먹어? 그리고 육회, 산낙지. 우와. 살아있는 거. 좀 내가 이제 애가 1년 뒤면 중학생 되는데 또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 또 뚱뚱하다고 놀리고 그럴까봐. 아, 오빠라서 또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소아비만이 좀 성인비만까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이대가 이제 중학교 가면 중학교. 네, 일단 여동생 먼저 만나볼까요? 또 귀여운데 내가. 어, 그러니까. 안녕. 안녕하세요. 오빠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이해돼요? 어, 이해돼요. 엄마랑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싸우는 것 같아요. 어,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동생은? 먹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막상 안 먹겠다고 다짐을 하면은 배고파서 또 먹게 돼요. 똑같이 어른들. 그거는 이해돼. 우리도 다 이해돼. 어떤 메뉴가 제일 참기 힘들어요? 그 중에서 곱창. 곱창. 와, 곱창. 아니, 곱창을 처음에 누구랑 같이 가서 먹었어요? 와. 아빠랑 같이 갔었어요. 그럼 그때 처음 곱창을 만났을 때 느낌 쫙 얘기해봐요. 맵고 쫀득쫀득하고 쌈 싸먹어도 맛있고. 그래서 혹시 밥도 볶아 먹나요? 네. 영자 눈에 뒤를 이을 친구가 나온 것 같다는 영재. 신동.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살을 빼고 싶었던 순간이 제가 못 입는 예쁜 옷을 엄마가 제 친구한테 준 거예요. 그때 처음 동생 주고 막 이러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살을 빼고 싶었거든요. 비슷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 얘기해야지 알아. 오빠가 착착 쳐보고 돼지 알았어요. 착착 쳐보고 돼지 알았어요.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좀 진짜 충격요법으로 충격 먹고 딱 뺄 수 있을까? 이제 아니니까. 그럼 네. 본인이 좀 그런 적 있었어요? 저도 뚱뚱했을 때도 있었고. 아, 그래? 네, 저 수학교 뚱뚱했었다가 육상부 막 하면서 살을 전 뺀 케이스인데 제가 공부를 좀 못하는데. 누가, 네가? 네, 근데 동생이 공부를 못하는 게 막 멍청해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공부를 좀 잘해보지 그랬어요.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오빠가 공부를 못해서 거기서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뚱뚱한 것도 심각한데 오빠 공부가 더 심각하지 않아요? 동생이 그 살 뺐을 때 그 날씬한 자기 모습 보는 그 달콤함을 빨리 알았어. 아, 네. 그럼 여동생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새벽 6시 일어나서 1시간 반 동안 수영하고 귀리도 먹기 싫은데 엄마가 그냥 먹으라 해서 먹어요. 노력하네. 그리고 매일매일 수영을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몇 번 가요? 일주일에 5번 가요. 매일 가네? 번씩. 그러면 수영 끝나면 배 안 고파요? 그때 귀리 먹어요. 솔직히 귀리 말고 다른 것도 먹어본 적 있죠? 계란 흰자만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었어요. 아니, 그 지금 이 상황이라면 살이 빠져야 되거든요. 지금 살이 빠지는 상태예요?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속상한 건 엄마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 제가 살찌는 게 너무너무 속상했대요. 그래서 지금 엄마의 심정이 어떤지. 근데 어머니는 몸매가 어떠셨어요? 저희 엄마는 날씬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여쭤본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엄마로 추정되시는 분이 몸매가 완전 날씬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쭉 일어나 보실래요? 다리. 와.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 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오늘 아들이 여기 고민이라고 나왔습니다. 이해하세요, 어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딸이 뭐 너무 식탐이 많아서 많이 먹는 걸 보면 어쩔 때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버스를 타도 초등학생으로 안 봐요. 엄마, 기사님이 나 안 거실러다 줘. 반돈을 그래요. 이렇게 도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아까 보니까 300만 원 이상이나 그 다이어트 식품에 엄청 쓰셨더라고요. 복부 비만이 조금 심각하거든요. 아, 제가 그러니까. 볼 땐 키 성장에 도움되면서 약간 식욕 살짝 어린이용 안전하게 한 거고요.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꾸준함이 없어요. 꾸준함이 없고 제가 딸한테 충분히 또 이거 좋다는데 먹을 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먹을 거야 해놓고 나중에는 뺀질뺀질거리고 안 먹고. 엄마가 이거 먹을 거야 했을 때 안 먹겠다 하면은 잔소리해서 어차피 사니까 그냥 그때 먹겠다고 말하는데 오빠가 옆에서 너 이거 먹어 이러면서 막 얄밉게 또 말해. 아, 야구리지 당연히. 아, 오빠가 돼가지고 같이 도와줘야지. 같이 운동해 주면 좋잖아. 같이 운동을 하는데 근데 계속 먹으라 했던 거는 그 귀리는 식품이니까 네. 약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런 거를 먹는데도 왜 효과가 안 나?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볼 때 지금 식단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먹으면서 다른 음식도 같이 먹었어. 다른 음식도 같이 먹었어. 야.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막 햄 구워서 막 같이 먹고 귀리도 그냥도 안 먹어요. 맛없다고 꿀 타서 먹고. 아우. 귀리 꿀 타 먹고. 진짜 그럼. 몰래 먹다가 걸린 거 있어요 혹시?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에 치킨 뼈가 한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치킨 시켜 먹었으니까 소원이가 이거 어제 먹은 치킨 그거야? 이러면서 아 그래? 아침에 뭐 갑자기 베란다에서 치킨 박스를 꺼내와가지고 오빠 안 주려고 내가 숨겨왔어? 이러고 앉은 자리에서 치킨 하나 다 먹을 정도로 한 마리 먹고 네. 그 동생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몰래 또 먹은 거 있죠? 그래 오늘 털어놓자. 내가 얘기해라 그냥. 그래, 솔직하게. 괜찮아. 편의점 치킨. 편의점 치킨? 편의점 치킨 맛있어. 그걸 얼마나 먹어요? 두 개 먹고. 와, 이 조각 이만한 거 두 개? 근데 못 먹게 하면은 더 음식이 땡기나 봐요. 왜냐면 티아라 친구들도 맨 처음에 이제 데뷔하고 뽀뽀뽀뽀 연습을 하러 왔을 때 회사에서 다이어트 하게 음식 뭐 못 먹게 해라 했었는데 화장실을 가면은 화장실에 초콜릿이랑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못 먹게 하니까. 뒤에서 몰래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 살려고. 근데 운동하고 식단을 처음부터 병행하면 어린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먼저 습관화를 먼저 시켜주고 식단은 그 추후에 시켜주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아요. 근데 보통은 뭔지 알아? 제가 들어봤을 때 오빠도 치킨 같은 거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아버님도 처음으로 이제 곱창의 맛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 보니까 좀 그런 식단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아예 가족 식사를 다 바꿔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식단을 신경 써라. 네, 나름 소원이 챙겨줄 때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제가 일을 하고 미용사다 보니까 퇴근 시간도 늦고 제가 전업주부면 삼시세끼 다 잘 챙겨줄 텐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제 탓인 것도 같은데 아빠가 약간 방해꾼 같아요. 그냥 식당을 가도 아빠 나 이것도 먹고 싶어서 저것도 먹고 싶어서 다 시켜줘요. 그리고 집에 빵을 사갖고 와도 막 13개 막 이렇게 사갖고 라면도 많이. 통이 큰 아빠예요, 정말. 아빠 얘기 좀 나눠봅시다. 너무 닮았어. 지금 아빠 닮았어 보니까 소은이가 느낌이. 체질도 그렇고. 지금 남편 때문에 지금 소은이가 지금 다이어트를 못하고 있다.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인정, 인정. 선하시다. 저는 지금도 이제 여기 이제 나왔는데 사실 눈물 날려고 그래, 눈물. 눈물 날려고 그래, 눈물. 왜요? 이뻐서 문제로. 왜요? 아, 이뻐서 문제로. 아니, 다이어트 문제로 나오니까 아기인데. 왜 그런지 얘기해 줘. 고생하는 게 싫으세요? 살 빼야 된다고.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딸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얘가 언젠가 이제 결혼할 건데 그것만 생각하면 혼자 있어도 막 눈물 나요. 혼자 있어도 막 눈물 나요. 아, 그것 때문에 벌써 눈물이 난다고요? 네. 아이고, 딸이다. 결혼해가지고 떠날 거 생각하니까 그래? 네. 너무 귀여우시다, 아버지. 빨리 시집 안 갔으면 좋겠어요?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딸도 뭐 결혼은 안 한대요, 현재까지는요. 아니, 저는 지금 결혼 안 한다 그랬죠. 지금 아버님이 그럼 불순한 의도 때문에 먹어. 결혼도 안 할 텐데 뭐 이렇게. 그건 아니시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다이어트 하기를 사실 바래요. 네. 저도 이제 뭐 딸한테 너 5kg만 빼면 아빠가 체진폰으로 박아줄게, 5kg만 빼자.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뭘 사다 주질 말아야지, 그러면. 그럼. 뭘 옆에서 자꾸 주고 빵 13개 사오고 막 주고 막. 딸이 좀 애교를 저한테 많이 부려요. 어떻게 애교 부려요, 딸이?
아빠한테 뽀뽀해주고 해달라 하면요 그냥 아빠가 해줘요. 금방 넘어가네. 그렇죠. 아빠가 해가지고. 아, 엄마는 약으로 돈 다 쓰시고 아버지는 계속 악순환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짜이네. 혹시 특별히 또 딸한테 더 마음이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또 있나요? 아, 저는 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부유하게 사지를 못하다 보니까 좀 먹는 게 현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먹고 싶은 거 다 사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거절을 못하겠어요. 노력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좀 뭐 딸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용돈을 안 줘봤어요. 오. 그랬더니 애가 용돈 달래 소리를 안 해요. 어, 어디서 왔어? 근데 나중에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소은이가 자기 친구들한테 뭘 자꾸 사달랜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얻어먹는데요. 아~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또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이거 안 사주고 그러면 또 엇나갈까봐 또 마음 약해서 또 용돈 주고 이게 계속 이렇게 좀 반복돼요. 저는 솔직하게 소은이 형한테 묻고 싶은 게 내 스스로 좀 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이어트 약이나 수영 이런 거 강압적으로 안 하고 하면은 알아서 안 먹고 할 것 같아요. 어,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베란다에 숨어서 몰래 치킨 안 먹고 할 수 있어요? 네. 오. 어,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혹시 너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마음에 들어요? 그 수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옛날에는 헬스 했는데 제가 다리로 무거운 거 드는 거 몇백 개씩 하는데 그거 하면 다리 아파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빠 거기서 또 시키고 그러니까 진짜 정확히 뭘 좀 알고 부모님도 시켜야 되고 헬스하면 도움 될 거냐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체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무거운 걸 들면은 성장판이 조금 다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먼저 좀 살짝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양소나 이런 체질적으로 하체 비만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와. 그래서 제가 오늘 저 트램폴린을 좀 갖고 왔는데. 아, 트램폴린. 네. 트램폴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판을 자극을 많이 시켜서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달리기 할 때 질주하는 것보다 트램폴린에서 운동하는 게 몇 배가 칼로리 소비량이 높아요. 알겠어. 그러면 양팀 선생님의 방법을 좀 보도록 하죠. 아, 네. 또 이 전문가가 너한테 알려준대. 너한테 재밌는 방법. 와, 너무 좋다, 저거. 재밌겠다. 이 트램폴린은 무릎을 완전히 비면 다쳐요. 그래서 항상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 어머, 아, 쉬워, 쉬워. 오, 쉬워요. 하나, 둘, 하나, 둘, 옆으로도. 쉬워, 이 상태에서 도는 것도 재밌겠는데? 네, 재밌어요. 뛰는 것도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동작이 되죠. 오. 어, 그럼 음악 마치면서 15만 보여줘보세요. 아, 네네네. 잘한다! 같이 수! 소라 이 동작 봤는데 어때? 너무 재밌어서 하고 싶어져? 네, 신나요. 너무 신나요? 어, 근데 이게 운동량이 엄청나네. 와. 지금 저도 힘이 지금. 한번 뛰어봐. 그냥 동작 정확히 안 해도 그 음악 틀어도 되니까 그냥. 오, 잘한다. 오, 좋다, 좋다. 잘했어. 앞으로 뒤로도. 발을 앞으로 뒤로도. 오케이. 잘했어. 그럼 하나 선물해 주시죠. 어, 괜찮다. 갈 것 같습니다. 어, 괜찮다. 갈 것 같습니다. 아, 갈 것 같아. 네. 주려고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선물로. 다음에 그럼 집에서 뭐 아빠랑 또 엄마랑 네네. 뭐 오빠랑 할 수 있는 거. 자, 이 상태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진 사람이 앉는 거예요. 네. 비기면 같이 앉고. 아. 자, 가위바위보. 재밌겠네. 같이 앉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스쿼트를 시키는 거네. 가위바위보. 와, 뭐야. 스쿼트가 자연 스쿼트야. 스쿼트로. 뭐? 아니, 아니. 야, 이거 열받겠다. 힘들겠다, 힘들겠다. 아, 재밌겠다. 자, 오빠랑 한번 해봐, 오빠랑. 자, 이제 오빠랑. 가위바위보. 같이. 이렇게 한 20분 만에 저도. 그렇죠, 그렇죠. 가위바위보. 어, 좋아, 좋아, 좋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주 친다. 오, 이거 되게 좋다. 오. 제가 보기엔 아버지랑 어머니도 하셔야 될 거. 아버지도 좀 앉았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신 거. 얼마나 좋아. 야, 부부관계도 너무 좋아하겠다. 얼마나 좋아. 자, 아빠하고 딸이 아빠 이름이야. 아빠 이름이야. 아무도 빼지 않겠어. 대가군은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 오빠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하체 운동할 겸. 자, 이제 엄마 지금까지 얘기 좀 들으시고요. 어때요? 우리 소문이 좀 묘도 주실 수 있을는지 어떻게? 네, 예. 믿고 싶고요. 둘이 안 싸우고 소은이는 이제 고도 비만에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정상으로. 그러니까 어머님이 약 같은 거 이런 거 막 먹으라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진짜 약은 애가 성장기에 그게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요. 약보다는 이렇게 식단 조절하시고. 아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저도 딸을 위해서 좀 저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이 참 딸만 생각하고 시집갈까 우는 아빠 보면 깜짝 놀랐어. 초등학생이세요. 금방 울릴 수 있다 아빠. 아버지 소은이가 취직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 소은이가 취직한다고 생각해봐요. 시집 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빠. 아빠. 우와, 딸들 손 들어봐. 이런 사랑 받고 싶은 딸들. 그러니까. 아빠 여기서 그 애 막 사 먹으라고 용돈 안 끊고. 아빠 저녁에 빵 13개씩 사면 딸을 시집 갈 거예요. 아버지 내일 시집 간대요. 그만 되죠. 귀여우시다. 주인공 여동생한테 한마디 할까요? 지금도 너무 이쁘지만 살 좀만 더 빼서 더 이뻐진 모습으로 다이어트로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자. 응? 어? 오빠 가족 동맹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살 빼라 강요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살 뺄게. 그리고 소은아, 엄마가 맞벌이를 해서 혹시 엄마 책임 아닐까 돌봐주지 못해서 그래서 엄마가 조금 너한테 죄책감을 갖고 있나 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래, 해봐. 엄마한테도 한마디. 엄마 때문에 아니니까 죄책감 갖지 마. 엄마 아빠한테도. 사랑해. 아빠 울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운동해. 아이고, 참 예쁘다. 안 그러면 스무 살 되기 전에 빨리 결혼해버리겠다고 해. 아, 너무 행복한 가정 봐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요. 뿌듯하고 예. 좋네요. 따뜻해지네. 양치수 씨부터 할까요? 아,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예. 이 정도면은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언젠가 마음먹으면 충분히 언제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네. 소은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다이어트는 있잖아. 더 맛있는 음식을 죄책감 없이 길게 먹기 위해 하는 거야. 그래서 내 페이스를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유, 네, 자, 요즘에 소아 비만이 좀 문제가 돼서 10명당 뭐 1.5명에서 2명꼴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그러네요. 가정 모두의 좀 관심과 격려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100표 넘어왔나요? 덧! 30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주는 나의 소원은 우승을 차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에는 고민 응원 상금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